어쨌든 TV 빵형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오늘의 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태경 케미컬 제가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올랐네요. 네, 제가 사지 말라고 해서 올랐네요. 네, 아주 좋은 그림이네요, 그죠? 뭐이 종목 제가 급등 일보를 통해서 9,500원을 지켜준다면 이거는 슈팅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장중에 어김없이 9,500원대를 지켜주면서 슈팅이 났고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면은 추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급등일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종목 매매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종목에 힘이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 종목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셀트리온, 테마의 황제고,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의 진정한 패왕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 셀트리온이 어떤 내용을 내놨냐라고 봤을 때,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긴급 사용을 신청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치료제, 그 치료제가, 바이러스 소멸이 확인됐다. 그래서 이제, 임상 이상 진행한다.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뭐 사실 이 내용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셀트리온의 모멘텀 중에 가장 큰 모멘텀이 뭡니까? 바로 셀트리온 합병 문제입니다. 합병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합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연말까지 우리가 여기 내용 보시면은 진행되는 상에 대해서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제공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8월 13일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중순쯤에 다시 제공시가 나갈 거고요. 이 내용이 결국은 이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이 연말에 이 항체 치료제를 승인을 받으면은 이런 합병에 대해서 좀더 유연하게 또 아주 여유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겠죠.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 합병에 대한 이슈고요. 합병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합병 전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주가를 계속 올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 사실 재료가 더 중요하고요. 오늘 서정진 회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도 역시나 올랐고요.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면 막판에 2시 50분, 2시 48분에 급격하게 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이 물량이 조금 익절을 하면서 나가겠죠. 왜냐면 뭐 이런 거는 뭐 워낙 미수나 신용이 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 먹고 나오고 그냥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추세가 변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대장주의 추세가 변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합병의 시나리오 안에서 지금쯤부터는 주가를 다시 올려줘야지만 12월 전까지 아름답게 합병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셔야 되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 바닥에서 10배가 간 것도 아니고 뭐 3배 정도 오르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뭐 의미 없습니다. 지금 장은 개인이 이끄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셀트리온 테마주가 오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뉴딜 펀드. 그러니까 이제 뉴딜 지수, BBI 지수에 셀트리온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오 지수에서 우리가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딜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펀드들은 이 종목들을 당연히 담아야 되겠고요. 또 개인들 입장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인기가 많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질이 좋다라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내용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뭐 이런 구간에서 오늘 나온 이 백신에 대한 뉴스는 이런 구간에서 이미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구간에서 이미 나왔는데 이게 얼만큼 가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차트를 만들고 있고 또 연말까지라는 어떤 기한을 줌으로써 합병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주가의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쌍바닥을 만들었다라는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좀 약간 쌍바닥이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졌는데, 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 얘네들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이렇게 아무거나 사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추천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합병 시이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야지만 합병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겠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기도 하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시총이 작습니다. 4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좀 봤을 때 앞부분에 이렇게 이평선이 걸려 있죠. 아무래도 이 대략 한두달 정도죠. 두 달에서 세달 동안 물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저항대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5% 정도만 떠줘도 이평선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담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당장 내일 뭐 급등이 막 30%씩 나는 종목은 아닙니다. 대신 어떤 스케줄상 뭐한 11월 달까지 뭐한 달에서 두달 정도 여유롭게 들고 가신다면 여러분이 매수하셨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팔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셀트리온 그룹주는 아니지만 셀트리온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몇개 있어요. 뭐그 중에서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요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게 셀트리온의 지분이 좀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만큼 조금 유념을 해두시면 요런 종목들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세게 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워낙 사실 뭐 설명을 드릴 만큼 뭐 이게 정보가 없는 종목이 아니라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셀트리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주식하는 사람들 셀트리온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오히려 셀트리온을 사라고 하는 게더 이상한 구간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제대로 재료가 나왔고 또 합병에 대한 이슈가 살아 있으며 또이 테마의 대장주, 지수의 대장주, 또 뉴딜 펀드에 편입된 종목으로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뭐 원하시는 수익률이 뭐 30%일지 100%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추석을 앞둬서 키움이나 이런 데서 이제 VIP 회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아마 자기가 VIP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 누르시면은 명절 선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키움을 뭐 후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뒷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잊지 말고 받으셔라. 내용이 좋아요. 선물 세트 되게 좋은 거 많이 주더라고요. 뭐 고기나 이런 화장품 같은 거좀 받으셔서 여러분 수수료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회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